우리 만난 적 있죠? 아, 네, 네, 그때. 물어! 아이씨! That's oil. 어? Good. 얘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. 독일에서 훈련받은 녀석이라. 기억 못하길 바랬거든요. 엘렉스, 가자. 내가 아는 형님이랑 좀 다른 분 같네요? 앉아요, 서 있지 말고. 형제는요? 혼자입니다. 결혼은요? 아직 안 했습니다. 이렇게 딱딱한데 애인은 있어요? 지금 면접 봐? 아, 여긴 서울지검의 안동훈 검사님. 또 보네요. 나랑 결혼할 친구입니다. 신세영.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이 궁금하다고 들었습니다. 오케이. 그럼 바로 들어가죠. 뺑소니 사망. 구형 얼마나 할 수 있어요? 그런 게 궁금해서 절 부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.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좋네. 검사님이 맡은 사건 증거도 확실하다고 들었습니다. 기소도 안 하고 미적되는 이유가 뭡니까?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요? 그럼 수사 계속하시고 강유정이 최대로 때리시죠. 강유정 씨와 어떤 관계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? 강유정이 어떤 인간인지 관심 없고 그 인간이 죽인 서지. 이 친구가 죽도록 사랑한 여자래요. 담당 검사니까 잘 아시겠네요. 죽은 그 친구 아이까지 가진 몸이었다면서요? 서연아, 저녁에 어머니도 오신다는데 그만 마시지. 할래. 너 여기에 데려다 주느라 머리도 못했어. 우리 엄마 보시면 한 소리 하실 거야. 기다려. 기사 불러줄게. 됐어. 너답지 않게 친절하게 구는 거 어색해. 그 죽고 못 사는 여자 얘기나 계속 하세요.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하시는 부탁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. 부탁 아닌데. 법이 올바로 집행되나 지켜보겠다는 말이었어요. 제가 운전하겠습니다. 비켜요. 와인